예, 안녕하십니까. 저 범어용 광장의 국제통상팀에서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정기성입니다. 오늘 저 뭐 슬라이드 따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조금 그 아웃데이트 된 건데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빠르게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포럼에서 그 요청받은 내용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한미 FTA의 노동 환경 조항하고 CPTPP의 그 노동 환경 조항의 차이점, 그리고 이 차이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 이제 예상이 되는 애로 사항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 발표할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저기 주제에 대해서 우선 FTA에서의 그 노동 환경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두 개 협정을 비교한 다음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함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미 FTA에 비해서 CPTPP 노동 환경 챕터는 그 권리와 의무가 훨씬 더 확장되고 상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통상 협정에 이제 노동과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그런 규범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규범들에 비해서 구속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참석하신 분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대비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CPTPP의 가입뿐만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그 노동 환경에 대한 대비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통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노동 환경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그 많이 거론이 되는 ESG, 그러니까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이러한 점도 그 여러 기업들이 그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이 통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노동 환경 규범이 통상 규범에, 통상 협정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강행성의 측면에서 통상 협정이 다른 노동 협정이나 환경 협정에 비해서 그 강제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통상 협정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있는 반면에 ILO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파리 협약이라든지 하는 다른 이런 노동과 환경 관련된 국제 협정에는 특별히 이거를 인포스만한 어떤 그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노동이나 통상이라고 노동과 환경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규범이 이런 통상 협정에 들어오면서 그 범위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국들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은 부여를 하지만 이것이 무역에 만약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 범위에 한해서는 CPTPP건 아니면은 한미 FTA건 간에 노동과 환경 규범 챕터에서 이것을 규율하겠다. 현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ILO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동권, 그것을 다 이 통상협정에서 규율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당사국 간에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무엇이 무역의 영향성이며 무역 관련성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그 예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그 미국과 과테말라 간의 뭐 노동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했던 한국과 EU 간의 노동 분쟁이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좀 법리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임금 수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제한하는 경우 이것은 그 반도체 어떤 상품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무역 관련성이 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공무원이 노조를 설립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한국의 어떤 수출 상품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무역 관련성이 뭐냐, 무역 영향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리모트한 그런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여러 그 통상 협정 내에서 체결되고 있는 노동이나 환경, 특히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트레시홀드 퀘스천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분쟁을 제기할 때에는 그에 대한 입증을 제소국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주요국 동향을 보시면 아까 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USMC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워커 센트릭이라고 하는 파워스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캐서린 타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국의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EU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수석 통상 감찰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EU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사람의 이 직위의 맨데이트 중에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노동 분쟁을 제기한 EU가 EU로서도 첫 번째 FTA이고 FTA 분쟁이고 우리나라로서도 FTA상의 일반 분쟁 해결 절차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개념의 노동 분쟁 해결 절차가 이미 치러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EU 쪽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압박을 강할 것이 상당히 좀 명확한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EU에서는 이런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혹은 인권에 관련된 것을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한국과 분쟁을 치러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 기업을 상대로 실사를 하는 의무를 지금 EU 측에서는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EU의 어떤 교육을 함에 있어서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까 웬디 커틀러도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우리 참석자분들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만약 CPTPP에 재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런 규정에 있어서 강화된 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협정에 늦게 가입을 하거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좀 더 많이 페이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리시프로시티 관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CPTPP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현재 그간에 또 발전시켜왔던 USMCA에서 특히 뭐 지금 캐서린 타이가 그 미국 의회에서 어떤 그 노동권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저 USMCA에 들어가는 것을 주도했던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훨씬 더 강화된 노동권, 환경권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5페이지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노동 그 조항하고 환경 조항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페이지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제가 다시 이걸 좀 에딧을 해서 조금 페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조금 아웃데이트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선 노동 규범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노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환경에 비해서 CPTPP가 훨씬 더 많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권리들이, 새로운 영역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그 노동규범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섯 가지 어떤 ILO에서 나온 뭐 결사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강제노동의 금지라든지 아동노동의 금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코러스, 그러니까 한미 FTA 말고 CPTPP는 노동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을 규정상에 이제 집어넣어 놓고 있고 또 하나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양 당사국이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권에 대해서 국내 구제를 원하는 어떤 절차가 있었을 때 즉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에 뭐 신고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구제 절차를 받을 때 관련된 절차들을 투명하게 공개 서로 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를 이제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퍼블릭 서미션이라든지 대중의 참여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PTPP 같은 경우엔. 근데 이미 뉴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엊그저께 USMCA에서 멕시코의 여성들이 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 제소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미국으로 자기들이 그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작업장에서 여러 가지 뭐 성폭력에도 노출이 돼 있다라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그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멕시코 정부에 퍼블릭 서미션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USMCA의 노동 규정은 사실은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를 견제하려고 만든 건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예상치 못하게 멕시코의 노동자들이 지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한 그런 아주 흥미로운 최근의 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그 노동 규범은 환경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러스보다 이미 뭐 코러스는 뭐 10여 년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 CPTPP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지금 TPP에 의해서 합의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그 사이에 또 이제 USMCA가 더 이제 발전이 됐었는데요. 훨씬 더 많은 권리와 의무를 그 코러스에 비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의 참여, 특히 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여러 NGO들
그런 여러 그 이해를 가진 단체들이 만약 CPTPP나 아니면 뭐 코러스 혹은 뭐 USMCA가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정이 돼서 가입이 된다 그러면은 그 활동을 상당히 저 강화할 것으로 우리 기업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한이 웹테이 같은 그 노동 분쟁에서 이제 분쟁을 했지만 거기에 보시면 그 우리나라의 그 NGO들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그 자기들의 의사를 개진합니다. 특히 ILO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전교조라든지 아니면은 그 노동조합 그리고 관련된 어떤 NGO에서 본인들이 직접 가서 의견 개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CPTPP 같은 것에서 제도화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거를 예상을 해 빈도가 좀 증가할 것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환경 규범입니다.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보다 훨씬 더좀그 많은 권리와 의무들이 이제 창출이 됐습니다. 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부속서에 보시면은 7개의 적용 대상 환경 협정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CPTPP에서는 당사국들이 가입한 모든 다자 협정을 여기에다가 이제 포함을 함으로써 그 적용 대상 협정 자체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CPTPP는 아까 노동과 마찬가지로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이건 아까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CPTPP에는 그 코러스에 비해서 새로운 영역들이 이제 대거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여러 조항들의 오존층을 보호하고, 그리고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통상과 생물 다양성, 이러한 현재 지금 어떻게 실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거기에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슈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 가지는 특징적인 것은 지금 그 WTO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같은 것들의 어떤 법리들이 지금 그 CPTPP에 그대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CPTPP에 만약 가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선적으로 노조법하고 환경 규제 강화에 이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뭐 CPTPP는 아니지만 USMCA 같은 것에서 이제 마련해 놓은 어떤 대중의 참여 제도를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멕시코 여성들이 현재 미국 정부를 이제 제소한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런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화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 개진이나 제소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고할 것은 아까 저기 일부에서 토론된 것처럼 USMCA 운영을 앞으로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이든 환경이든. 이것이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다시 들어올 때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요구할 수 있고 혹은 USMCA를 새로 개편해서 혹은 다른 어떤 협정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비로서 우리는 USMCA에 대한 그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CPTPP가 아까도 언제 가입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런 노동이나 환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ESG에 대한 어떤 관심도 증가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신행정부의 어떤 통상정책 그리고 EC의 뭐 수석통상감찰관 제도와 같은 노동인권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압력 강화 이런 것들을 볼때 굳이 비단 CPTPP가 아니라도 이런 노동 환경, 오늘의 제가 발표하는 주제인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좀더 이제 강화를 해야 되고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